그래서 우리 보배 씨한테 있어서는 어릴 때 경험했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가난이라는 좀 그것도 결핍이죠. 근데 그걸 겪으시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성공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결핍이 때로는 한이 돼서 맺혀 있는 경우는 이게 좀 과한 거거든. 그러니까 우리 보배 씨 같은 경우는 가난이라는 결핍이 약간 한이 돼 있어. 그런데 경제적인 부분에서 혹시 이런 면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. 지금 아이한테 발레도 가르치고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또 많은 경험도 시켜주고 싶고 피아노 하면서 또 음계도 다 배워야 되고 이런 게 어쩌면 보배 씨가 어릴 때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들인 것 같아요. 참 삶이라는 게참내 마음대로 안 돼요. 그리고 부모를 뭐 선택할 수도 없고 가난해도 나를 사랑하는 부모인 걸. 근데 내가 부모가 되면 나는 우리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거,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어서 얘가 하고 싶어하는 건 내가 끝까지 뒷바라지를 할 거야. 이런 마음이 이제 맞아요. 많이 생기는 거죠. 강하죠.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은퇴를 결심하셨잖아요. 뭐가 계기가 돼서 은퇴를 결심하시게 됐을까? 아이 때문에요. 그래서 이 말은 진짜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. 그러니까 이제 제인이도 성장을 하면 이 영상을 또 언젠가는 보게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은 아 엄마가 나 때문에 꿈을 포기했나? 약간 그런 생각 들까봐 말을 아껴두는 건데 내가 정말 이걸로 뭘 이루겠다고 우리 가족들이랑 제인이를 두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약간 이런 생각이. 아이를 인생의 걸림돌로 보면 그런 마음이 들것 같아요. 근데 보배 씨가 느껴보셨겠지만 아이는 아이를 키워보지 않으면 뭐라고 설명해도 잘 와닿지 않는 엄청난 기쁨과 행복과 꽉찬 마음의 충족감을 주거든요. 그래서 아이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어떨 때는 우회를 해서 갈수 있는 너무 소중하니까 우회를 할수 있거든요. 내지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생각해 보지 않았던 다른 길도 생각해 보게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 때문에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아이 덕분에. 때문하고 그렇죠. 덕분은 되게 달라요. 아이 때문에 내가 포기한 거야. 라면 아이 덕분에 내가 내가 다른 일도 할수 그렇죠. 있겠구나. 네. 이런 결심을 내가 용기를 갖고 하네. 이 용기가 맞아요. 어디서 나왔을까? 이 아이로 인해서 나온 거죠. 맞아요.